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고요. XX 숫자로 18 다 죽이네 죽여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숫자로 18 다 죽이네 죽여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김태규 증인 말씀해 보시죠. 18 다 죽이네 죽여. 제가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18이라는 말은 안 하셨다는데. 저는 그 뒤에 표현은 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은 맞지만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건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서 제가 회의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바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럴 때는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취지입니다. 마이크 대고 욕해 보시라고요.